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네. 문땡땡 씨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지난 작년에 112회에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이 유두절 특집 사연으로 맞아요. 강력한 푸시를 줬던 네네. 네. 그 태닝을 하다가 뭐냐 저 썬블록이 녹아서 네. 흘러내린 부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유두가 울듯이 이렇게 말 그대로 유유. 네. 유두절 유유 사연으로. 네. 아, 히트를 기록하셨던 바로 그 문땡땡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있어요? 네, 제목이 있네요. 장난치다가 폭력 전과 만들 뻔한 이야기. 자, 폭력 장르입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좋은 친구들 덕분에 태닝 잘못해서 특정 부위로 울었던 문땡땡입니다. 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난 사연에서는 안 썼는데 저는 스포츠 관련 기업에서 근무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꽤 큰 규모의 기업이지요. 당연히 직원 수도 좀 되고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네. 네.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투자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의 지부에서 직원 한 명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저야 입사한 지가 좀 되어서 신입 직원이 들어와도 제가 직접 일을 가르치거나 제 분야의 업무를 같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어느 회사나 다 하는 전형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뽑힌 직원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인사하러 다니는 신입 직원을 예예 앞으로 잘 지내요 그렇게 건성으로 인사하고 그날도 면도날 같은 퇴근을 꿈꾸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 네 면도날은 무뎌집니다 네 간혹 네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신입 직원 말이야 네가 좀 가르쳐야겠어 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예? 저분을 제가요? 왜요? 총무일 저 친구한테 넘기고 너는 나하고 대외 업무 같이 할 거다 잘 가르쳐 부장님 아닙니다. 저런 인재를 이런 미천한 업무에 쓰시다니요. 큰 낭비입니다. 시끄럽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끄럽다라는 말을 참 일상생활에서 듣기가 쉬운 말은 아닌데요. 시끄럽다. 상사는 자주 하는 말인가 봐요. 그러게요. 네. 시끄럽다. 아 됐고 뭐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어도 네. 시끄럽다. 아, 사실 저는 제 업무가 좋았습니다. 제 업무가 좋다기보다는 대외 업무가 하기 싫었죠. 아 그렇죠. 네. 네. 뭔 얘기인지 압니다.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이 책상에서 종이랑 모니터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퇴근하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술 마시러 나가게 생겼습니다. 으흠.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싶어서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그 신입 직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면서 잘 부탁드려요 하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네요 하하하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를 떠나주세요 저를 위해. 네.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일머리가 좋은지 일을 빨리 배우시더군요.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저는 새롭게 바뀐 제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인사 다니고 얼굴 이름 외우고 주량 늘리는 게 일이었죠. 네, 아, 상당히 큰 지금, 변화네요. 네, 네, 아주 큰 변화네요. 이러면 보통 퇴사들 하는데 네. 제 몸에 숙취 해소 음료가 잘 받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이제 과음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숙취 해소 음료가 팍팍 받는. 아, 그렇죠. 네,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처음 먹는 사람들 마냥. 마냥 그런 거죠. 네. 네, 순수한 네. 몸에, 약도 잘 받고, 술도 잘 받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직원 몇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체육기업답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체육행사라는 체육행사는 다 참가합니다. 그렇다고 전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종목을 잘하는 직원들이나, 그 종목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갑니다. 당연히 체육 관련 공공기관 관련 기업 직원들도 많이 오지요. 그래서 아침에는 인사하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아, 지역마다 있는 체육 행사에 모여드는 젊은 사람들은 다 기업 관련 사람들인가 봐요. 아, 그렇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고 대외 업무네요. 네. 이번 행사는 저도 참가했습니다. 그렇죠.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마라톤 완주증을 책상 유리 밑에 끼워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본 직원들이 마라톤 행사만 생기면 참가자 목록 맨 위에 제 이름을 적어 놓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뭐 대단한 거 했다고 함부로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자업자득이죠.
소시적에는 풀코스를 3시간대 초반에도 뛰고 그랬는데, 어우, 굉장하시네요. 네. 지금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보통 중도 포기하거나 거의 꼴찌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풀코스를 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달리면 어쨌든 꼴찌 그룹으로 들어온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선수급이죠. 네, 네. 굉장하시네요. 역시 그날도 예상한 대로 다른 기관 그리고 기업 직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뛰기 전에 수분 보충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몸을 풀고 있는 신입 직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앉아서 한참 지내다 보니 꽤 친해져서 사무실 밖에서는 직함 대신 이름으로도 부르고 말도 놓고 가끔 장난도 치고 할 정도로 친해졌지요. 진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네. 이 앞 페이지 끝에 이제 뭐랄까 불길한 기운이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돌고 있죠. 네, 가끔 장난도 치고 할 정도로 친해졌지요. 자, 이제 폭력이 등장할 때가 됐거든요. 네. 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음흠. 그 직원은 오른쪽 다리를 난간 위에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네.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한쪽 다리를 난간이나 의자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햄스트링을 그 쭉쭉 늘려주는, 예, 늘려주는 네. 그런 스트레칭이지요. 네. 거의 모두가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뛰거나 다리를 많이 쓰기 전에. 그렇죠. 이제 하늘로 상승할 것 같은 기운을 계속 네. 보여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네. 뒤로 살금살금 다가간 저는 제 무릎을 구부려서 그 직원의 왼쪽 무릎 뒤쪽을 툭 밀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장난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장난입니다. 이렇게 뒷무릎 그쪽을 턱 치면 이제 중심을 잃어서 삐끗한 듯이 넘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 안 해봤어요. 네, 저도 당해보고 그 친구에게 많이 화를 냈습니다. 때렸단 소리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몇 번 당하고 나서는 이제 저에게 이런 장난을 걸지 않았죠, 친구들이. 저 X는 지랄해, 약간. 보여줘야 돼. 네. 멍 때리고 있는 친구 뒤에서 내 무릎으로 친구 무릎 뒤쪽을 툭 밀면 순간 친구가 휘청하는 그런 장난, 점점점. 전 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휘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난간에 올려놓은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자기 턱을 가격하더니 풀썩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와, 그러네요. 이럴 수도 있네요.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무릎이 상당히 얼굴하고 가까운 상태인 거고요. 스트레칭 중이니까. 네. 이게 피컹하면서 무릎에 자기 턱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의 그 자세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런 경계가 없을 때는 네. 턱이 방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요. 턱이 와이드 오픈 상태인 거죠. 네. 그때 무릎 관절 같은 데 가격을 당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장난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풀썩이라는 단어. 네. 네. 의식을 잃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으면 안 풀썩은 네. 의식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저희 결과는 아닌가. 네. 네. 저는 처음에 제 장난에 맞장구 쳐주느라 같이 장난치는 줄 알고, 땡땡씨 일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더군요. 당황스럽지도 않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쓰러진 분의 얼굴이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네. 트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딴 놈이었다. 아는 친구의 얼굴인데 기절하니까 좀 다르다라. 이 뜻이 아닙니다. 자는 모습은 처음이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자면 이렇게 생겼구나. 원래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얼굴이 펑퍼짐해지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기절시켰다. 그렇습니다. 아주 거의 저 키스 오브 더 드래곤 수준이죠. 사실 이 정도 기술만으로 네. 처음 보는 사람을 기절시키기. 네. 약간 뭐 그, 고수다. 그렇죠. 네. 옛날에 그 뭐냐 스티븐 시가리 그런 류의 공격이죠.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을 무릎으로 가격해서 셀프 니킥을 하게 만들어 기절시켰습니다. 고수다. 네. 네. 그때 저쪽에서 누가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장이니까요. 네, 네. 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 옆에는 제가 엉거주춤 바지 오줌 싼 듯한 자세로 서 있으니 아마도 범인은 나야나 오늘 밤 현행범은 나야나 하고 의심받기 딱 좋은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의료진을 부르러 간 사이에 그 모르는 분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나마 니킥이 정타로 들어가진 않았고 빗맞았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정타로 들어가도 그 정도 되면 아니 정타로 들어가서 죽진 않아요. 그건 참. 의료진이 이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구급차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이렇게 웃기지 왜냐면은 지금까지 범인이 안 밝혀진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범인이 안 이분은 밝혀졌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심과 싸우는 중이고요. 네, 저는 이걸 네. 안 읽어보고 그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들킬 것인가 안 들킬 것인가. 의료진이 이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구급차에 누워서 안정을 취한 동안 저는 허옇게 질린 얼굴로 왔다 갔다 그냥 주변에 서성거렸습니다. 참 나쁜 상황, 그 나쁜 모습이지만 이해는 네. 갑니다. 네.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행동이죠. 그렇죠. 언제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긴 할 겁니다. 네. 회사 선배가 뛸 준비 안 하냐고 물어보러 왔다가 제 안색과 표정을 보고 전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마라톤 뛰면 위험해. 위험하지. 라면서 그냥 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또 초범들은 그냥 쉴까? 뭐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집에 갈까?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급차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구급대원과 하는 말씀들을 염탐한 결과 그분은 다른 회사 직원이고 니킹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그냥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일시적인 어떤 원인으로 잠시 쓰러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턱을 정찰 맞았다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턱은 맞았으나 그것은 그게 왜 넘어졌는지 왜 휘청거렸는지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중력 기로서 갑자기. 네. 그러니까 턱으로 떨어진 거를 진술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네. 왜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끝까지 모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휘청한 거니까요. 네. 이분은 지금 염탐으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마 상상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뒤에 와서 무릎을 툭 치고, 차이가 자기 무릎으로 자기 턱을 치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수없이 그런 장난을 쳐도 친구를 기절시킨 적은 없는데, 여기서 저는 자수를 할까, 비밀로 간직을 할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참 나쁜 고민이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나쁜 고민입니다. 네, 네 이해는 갑니다. 제가 다가가서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특이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장난이라고 우리 여기서도 진술했듯이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친구끼리 그 모습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또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수하고 새 삶을 찾을까? 일이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직접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본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신고라도 하면 자수하면 봐주지 않을까? 합의금은 많이 나올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달에 자전거를 사는 게 아닌데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유부남들의 마지막 고민의 끝은 항상 이거죠.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이게 몰랐다 알게 되면 진짜 웃겨요. 아 결혼했구나. 큰일 났네. 연쇄 니킥 반응으로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정말 20분 정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을 하고 나서 그분께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차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아직 직업병이죠. 왜, 네. 아직 영업해본 지 얼마 안 돼서 네. 사람한테 인사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손에 쥐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는지 대회장 한쪽에 앉아 계신 그분을 붙잡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나 봐요. 네.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아까 쓰러지실 때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요. 로 시작해서 저의 자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자수를 한 것을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중간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말하는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말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기억 안 나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는데요. 하셨습니다. 저는 천사를 쓰러뜨렸나 봅니다. 아, 이게 참 그러게요. 저는 아, 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어서 제가 그랬다. 그러게요. 아, 화를 내기도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눈에는 눈으로 해도 네. 똑같은 상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대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하면 턱 안 맞습니다. 딴 생각해.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딴 생각, 아, 뭐, 이렇게 하, 그니까요. 이게, 그, 징벌이 불가능한, 어떤, 똑같은 징벌이 불가능하다는 걸 순식간에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쵸. 알고 보니 그분은, 저희 부장님이랑도 좀 아는 사이고, 말 안 하고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는데, 말해줘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저희 부장님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하도 꼭 쥐어서 땀에 젖은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책임을 지겠다고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래야죠. 네, 네, 그럼요. 그렇게 그날은 끝났습니다. 일요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그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을 해보니 회의용 테이블에 부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냥 회의용 테이블에 부장님이 앉아만 있는 상황이면 그냥 월요일 회의인데요. 그렇죠. 사연에 이 얘기가 들어갔으면 문땡땡신 문제로 모인 거죠. 네. 아, 저 지금 다음 문장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맞은편에는 제가 쓰러뜨린 그분과 어떤 노신사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아마도 그분의 아버지시겠지요. 사실 아버지가 아니면 더 큰일입니다. 변호사일 수 있잖아요. 그날의 자처 지정을 들은 그분의 아버지가 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 사실은 이 연령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이 연배에서. 피해자분의 표정을 보니 난처함이 엿보이는 것이 아버지 같이 오지 마시라 말렸으나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같이 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노신사는 도망갈 듯 들어올 듯 사무실 한가운데 움찔거리며 서 있는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대뜸. 되게 완벽한 표현인 게 도망갈 듯 그렇죠. 들어올 듯 서 있어요. 죽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네. 아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대뜸 사람을 발로 차서 기절시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자 이게 열심히 따져도요. 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로 찬 건 아닌데. 사람이 참 이렇다니까요. 네. 결국 사람 마음은 끝까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반성하는 사람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발로 찬 건 아닌데를 생각하고 있대잖아요. 왜냐면 발로 찬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단 공격은 맞아. 근데 발로 찬 건 아니잖아요. 코를 테이블에 박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연발했습니다. 이후 30분 동안 호통반 목소리반 듣고 나니 엄마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이게 참 평생 기억에 남는 퇴행의 순간이죠. 그렇죠. 이게 엄마랑 집 전반적인 상황들이 거의 그 초등 중학교 때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죠. 부모님이 오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 문땡땡 씨가 겪은 지옥에 비해서 네. 결론은 여러모로 상식적이고 네. 문땡땡 씨한테 호의적이었어요, 계속. 네, 네. 그렇죠. 저는 검사비 치료비는 물론이고 이후 발생하는 일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손이 발이 되었다가 다시 선인이 될 때까지 빌었습니다. 노신사분은 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아는 변호사 있으면 상담하든지 하라고 하시고는 씩씩거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피해자분과 노신사의 뒤에다 대고 저와 부장님은 12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혼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에게 혼나고 지부장님 호출에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다른 직원들은 저에게 말을 걸지 못하더군요. 말을 걸지 않더군요. 네. 교류 금지령. 네.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먹고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얼굴은 회색이 되었지요. 네, 얼마나 힘든지 잠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뒤로 그분과 노신사는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검진 결과 이상은 없으셨겠죠. 병원비나 합의금 같은 얘기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그분들께 연락을 계속하셔서 어떤지 물어보고 계속 사과하시고 저 대신 총알받이를 해주신 것 같지만 저에게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네. 가로열고 부장님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아내 다음으로요. 네. 이게 벌써 6개월도 더 된 이야기네요. 가만있으면 6개월도 안 됐어. 올 봄에 저지른 짓이에요. 지금쯤은 사연으로 써도 되지. 아, 그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다. 너의 마음의 공소시효는 6개월. 6개월. 이, 뭐 그런, 종종 뭐, TV 예능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누구 씨는 뭐, 헤어진 연인, 다시 사귀는 거에 공소시효가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참, 이렇게 투표에 붙이고 싶네요. 사람을 빼놓고.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내는. 사람을 기절시켜놓고. 공소시효. 그것을 사연화 할 수 있는, 그거는 얼마가 지나야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좀, 짧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니까, 6개월도 더 된 얘기라니. 네. 예. 한 6년 정도 묵혔다가 모두 네. 다 잊을 즈음에 네. 하는 것과는 좀 네, 6개월은 고민을 더 해보셨는지 네. 뭔가 한 줄 더 더 쓰셨어요. 변호사한테 사연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럼 변호사는 일단 요파 씨가 뭐냐부터 묻겠죠. 변호사는 아마 갑자기 그럴 겁니다. 일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욕을 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변호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는 변호사가 없고 회사 자문 변호사한테 물어보긴 좀 창피해서 점점점 여러분 장난칠 때 사람 잘 봐가면서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땡땡 씨.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의 결론이죠. 뭐요? 그냥 장난을 치지 말자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사람을 잘 봐가서 치재요. 다시 말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요. 사람을 잘 본다면 네. 장난칠 의향은 여전히 있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분이 대체 어따 대고 개도질인가 지금. 뭘 잘했다고. 6개월 만에 사연 보낸 주제에. 6개월을 못 참고 네. 사람 기절시켰다 이러면서 네. 문땡땡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필요한 벌을 받지 않은 것 같다. 네. 벌이 필요하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매우 듭니다. 피해자분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참, 어떻게 반응하기 참 애매한 게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차라리 곧바로 넘어져서 뭐 턱이 찢어졌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은 그 순간에 분노도 표할 수 있고 뭐 벌을 줄 수도 있고 뭐 보상도 받아낼 수 있고 할 텐데 기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딱히 외상도 없고 외상도 없는 맞아요. 바람에 근데 모욕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속상할 게 남을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변 가족들도 그렇고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문땡땡 씨는 사실은 더 외상이 가득한 사고를 만나 봤어야 좀 정신을 차리고 사연도 안 보내고 했을 텐데. 그죠. 아, 이런 애매한 지점이 네. 여전히 본인으로 하여금 반성을 덜하게 하는. 이 사연을 들으신 문땡땡 씨 친구 여러분들께서 네, 네. 예, 좀 더 혼을 내주셔야 됐다. 언제나 뒷무릎을 노려달라. 네.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나가도록 본인이 당해봐야.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예. 아, 문땡땡 씨가 더 큰 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 둘이서. 예. 광고를 듣고. 오늘 두 번째 노래와 함께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